그들의 행적을 따라 목격담들이 쏟아졌습니다. 커플룩을 맞춰 입고 두 손을 꼭 잡은 아름다운 프라의 연인은 바로 형이 뭔 추억이 로맨틱가의 꽃보다 긴 멍! 영원한 국민 여동생 문근영!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답니다. 열애설 보도와 동시에 초스피드로 당당하게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현지 제보로 커플룩을 맞춰 입은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부인하기 바쁜 요즘 열애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두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공항에서 함께 커플룩을 입고 커플 가방을 메고 출국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거나 프라하나 뭐 유럽 등지에서 손을 잡고 거리를 이제 데이트를 거니는 모습이 목격이 돼서 네, 양쪽 소속사에 문의를 한 결과 아니라는 대답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바로 맞다고 이제 시원하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데뷔 15년 만에 첫 열애설임에도 단 5분 만에 인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열애가 숨기거나 이를 거짓말할 건 아니니까요. 드라마 통해서 두분 좋은 감정 키우게 되셨거든요. 열애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저는 지인들 포함해서 여행가 싶어요. 네, 두분다 제가 이제 만나본 바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성격이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셔서 감추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맺어준 인연. 평소 김범 씨가 꿈꾸던 이상형에 문근영 씨가 꼭 마침이랍니다.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귀엽고 애교 네. 많은 거 좋아하고요. 이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얼굴도 중요하죠? 얼굴도 좋죠. 촬영장에서도 문근영의 곁을 지키던 김범. 드라마의 또래 배우들과 주말마다 모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청춘 스타 커플이 빠르게 인정을 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까지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터질 뭐 열애사 공식 입장에 약간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해서 더 사랑스러운 커플, 예쁜 사랑하세요. 네. 연애가에도 이 가을이 온 게 맞네요. 커플이 진짜 많은데요. 네. 네, 너무 부럽네요. 네. 아니, 그러지 마요. 비슷한 또래 저분들은 손잡고 배낭여행까지 가는데 수영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걸? 전 여기 지금 한밤에 있잖아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아휴, 자 다음 뉴스 가시죠. 네. 최근 이미지 실추의 직격탄인 묻기도 민망한 스캔들이 우리 한류 스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현지 루머의 진상 긴급 취재했습니다. 한류 스타 장근석 씨가 때 아닌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중국의 언론 매체였는데요. 중국 여배우와 스캔들에 연루된 장근석 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배우가 그 핸드폰을 해킹을 당했는데 그 핸드폰 안에 그 남자 배우들과의 사적인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번 사건은 배우 린시아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보도한 매체에서는 린시아와 유명 연예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유출이 됐고 그중에서 장근석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요.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장근석 씨와 닮았다며 현지 언론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장근석 씨의 사진과 비교하며 이를 근거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에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지금은 확인된 게 없어서 지금 확인 중이거든요. 나중에 좀 확인된 대로 다시 전화주실 수 있어요? 한편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루머를 일축한 장근석 씨. 이후 자신의 중국 SNS를 통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사진은 합성이며 사실 무근임을 알렸는데요. 해당 기사가 처음 게재됐던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와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想跟这次那个上传林西亚事件的记者进行采访，可以吗？ 这也不是我们自己原发的呀，采访我们也没用啊。 그렇다면 이곳에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굴까요? 수소문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글을 퍼온 것뿐입니다. 최초 게시물이 기억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절 찾지 말아주십시오. 사실 확인 없이 전해진 이번 스캔들 그의 트렌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찾고 싶은데요, 이제. 그 웨이보 가입한 인원만 1,300만이 넘은 스캔들이라는 건 사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그 배우나 스타의 이미지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반한류, 항한류, 혐한류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 연예인이